자, 오늘은 안녕하세요. 부부장이에요. 김창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무슨 방송이죠? 계란찜 방송. 계란찜 방송. 먼저 잘 못 들을 것 같은데. 네, 터졌다. 껍질 옆에 버리고. 이제 손 좀 씻어야 할 거. 이제 손을 좀 여기 줄 테니까. 포크랑 포크로 이렇게 여기다 넣어. 돌려. 쭉.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. 나봐. 좀 빠르게. 내가 해볼래. 아까. 흰자야 흰자. 원래 있는 거야. 이상한 거 아니야. 저. 아니 아까. 껍질이 있었어. 어 진짜? 껍질 빼야 돼. 아니 그냥 근데 겨우 하나잖아. 그냥 먹어? 어. 그래서 뚝배기에 넣고 끓이면 돼. 뚝배기? 어. 뚝배기? 이 머리통 말고. 머리통 뚝배기 말고. 전부 다 구워. 흘리지 말고. 머리 깎았어. 빡빡이 빡빡 찬거. 자 이제 요걸 네가 들어. 은박이 유튜브라. 유튜버. 아, 윽박이? 윽박이 유튜버. 윽박. 오케이. 윽박. 찬조리가 만든 계란찜 껍질이 어딘가 하나 들어있습니다. 이따 먹을 때 골라야 됩니다. 자 가자. 전자레인지로. 윽박. 으이, 쏟아져. 열고. 몇 초? 집어넣고 일단. 이렇게 잘 돌아가게 약간 끝쪽에다 넣고. 닫아. 자, 여기 보면. 찬설아, 여기 자동조리에 보면 계란찜 있지? 어. 자동조리를 한번 눌러봐. 1번 계란찜. 이제 조리 시작 누르면 돼. 에이? 꺼. 맞냐? 된 거야? 자동 계란찜. 그치. 된 거야. 5분 있으면 이제 완성됩니다. 그 앞에 있으면은 전자파 나오니까 저기 의자에 가서 앉아 있어. 에이, 오빠. 어. 그게 뭐야? 어, 야. 가자. 완성됐어. 여기 있어. 꺼내놨어. 아빠 열어봐. 김찬설이 만든 계란찜. 엄청 작은데. 왜 이렇게 작아졌어? 웃기는데? 엄마 어? 너무 작은데? 계란찜 의자가? 물 적게 넣어서 이건가? 너무 오래 했나? 너무 오래 해졌다 허살리. 몇 분 했나? 어? 5분? 5분 30초 딱 뜨는데 자동으로. 아, 허살. 30초 덜 해야 되나? 먹을까? 그래도 그러면 밥이랑 같이 먹어. 안 먹어. 왜 안 먹어? 마음에 안 들어? 조금 해가지고? 어이? 응. 엄마. 한 덩어리인데? 딱딱해. 이 못 먹겠는데? 못 먹겠다. 찬설아. 뜨거 조심. 어, 김치찌개도 밥 대박. 어때? 맛있는데? 맛도 없어. 아 이거 뭐야? 아 지켜보고 있어야겠네 이거. 우리 찬설이의 첫 번째 계란찜은 실패.